지금 저희 주차장이 주차선을 새로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경점 앞에 있는 차를 이동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축하소 멀티펜으로 아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축하소 멀티펜은 짜란! 이렇게 80색 세트예요. 멀티펜은 이렇게 앞뒤가 다른 듀얼로 되어 있고요. 얇은 쪽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두꺼운 쪽은 이렇게 그려져요. 조금 더 눕혀서 하면 이렇게 굵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베이스는 비블라 아르떼 컬렉션으로 바를 거예요. 짜잔! 아르떼 컬렉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엄청 부드러운 제형이고요. 먼지가 있어서 제거를 할게요. 원컷으로도 발색이 나와서 이렇게 큐어할게요. 일단 제일 만만한 무지개부터. 이렇게 컬러를 먼저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색을 이렇게 발라봤는데 발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라야 되니까 하나 컬러 건너뛰어서 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수채화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거 너무 예쁜데요? 세상에. 여기에다가 스마일 그려도 예쁘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별, 쪼꼬미 별 글리터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쪼꼬미 별을 올려서 완성을 했어요. 다음 아트 바로 해볼게요. 43번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느낌을 그려줬고요. 이렇게 스마일을 그려줬어요. 이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이렇게 낙서 드로잉도 한번 해봤어요. 요거 사용한 컬러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라우스에다가 비스티의 원피스를 입어줄 거예요.
오늘은 작은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첫 번째 택배는 쿠올의 니퍼고요. 최근에 S사이즈가 풀려가지고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영롱한 빛깔 좀 보세요. 아직 쓰고 있는 니퍼가 아직 쓸만해서 이거는 조금 더 보관했다가 쓰도록 할게요. 두 번째 택배는 포치의 신상 캔디 글리터예요. 글리터는 8종입니다. 재밌게 놀았어? 응, 재밌었어. 재밌었어? 응. 이모, 우리 어디 가? 우리 이모 서울랑 햄버거 먹기로 했잖아. 햄버거 먹고 가자. 좋아, 좋아. 우리 먼저 우리 먼저 가는 거야? 이모가 눌러줘도 돼, 서울? 응. 서울 먼저 딸기 우유부터 먹어. 딸기 주스. 햄버거 맛있겠다. 그치? 약간 신나는 거 먹어? 먹어? 응. 서우 이모랑 햄버거 짜날래? 응. 하나 둘 셋 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짠.
지금 오후 시간 하나가 예약 변경이 돼서 저 오른쪽을 급하게 셀프 네일을 하려고 해요. 컬러는 진비의 판타지 샤워인데요. 이 첫 번째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 바르고 싶어서 이걸로 발라볼까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요 베이스 젤까지 발라둔 상태고요. 이런 펄감이 느껴지는 글리터예요.
Thank you.